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무린입니다. 오늘 하무린은 슈퍼마켓 도대체 어떤 얘기 할지 다들 궁금하시죠?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하지 마. 저와 함께 고민해보러 가시죠. 자, 기후위기와 AI. 현재 가장 두 가지 대두되는 굉장히 큰 테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후위기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고 예정에 없던 갑자기 온난화 현상이 너무 심해지거나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하거나 갑자기 때아닌 홍수 이런 것들로 각국의 예상치 못한 기후 재앙이 지금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기후 위기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극지방이나 적도 지방이 아닌 아주 사계절이 또렷하고 온화한 그런 날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후 위기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굉장히 극심한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세상의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AI, 지금 작년부터 AI가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되면서 성장을 급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 멀게만 느껴졌던 AI가 실제로 확 우리에게 일상 속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AI와 이 기후위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상충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우선 WEF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WEF,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에요. 이 기관에서 발표한 올해의 글로벌 리스크 가장 최고는 누굴까? 왕자는 누굴까?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순위예요, 이게. 그러면 1위가 극심한 기후. 이게 글로벌, 세계적인 리스크. 가장 위험하다, 가장 안 좋다. 뭐가? 기후가 1번으로 제일 시급하다,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를 보시면 AI인데 어떤 AI냐? 오작동하는 AI인 거죠. 딴 얘기하고 잘못된 정보 흘리고 허위로 얘기하고 이런 미스 인포메이션 요런 AI. 어떤 AI? 생성형 AI. 생성형 AI가 굉장히 올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만큼 글로벌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지금 가장 심각한 글로벌 리스크고 누가 1위지 누가 2위지 이게 비등비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위가 이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런 위기가 되겠죠. 그렇죠? 올해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대선을 해야 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십 개 국가가 있고 그리고 전쟁의 위기도 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물가. 다섯 번째가 이제 사이버 범죄.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리스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점도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걸 보면 또렷하게 알 수가 있죠. 지금 이쪽 가로축은 숏텀 단기, 여기 세로는 장기. 그래서 글로벌 리스크가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이렇게 점으로 나타내서 표현을 했는데 지금 딱 봐도 얘네 좀 월등하네 라고 눈에 띄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좀 월등하네 라고 하는 게 바로 얘네들인데 얘가 아까 뭐였죠? 초록색은 웨더, 초록색은 기후, 그렇죠? 웨더, 그리고 보라색은 AI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심각하고 숏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AI라는 거죠. AI. 보라색은 AI예요. 생성형 AI에 잘못된 허위 정보 등을 주는 그 문제. 아니면 뭐 필터링 되지 않은 너무 여러 가지 안 좋은 정보들이 사실인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이게 가장 큰 글로벌 리스크라고 했고 두 번째가 이제 기후인 거죠. 그렇죠? 두 번째가 기후.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요. 기후가 1등인 거죠. 지구에 존폐가 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지구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의식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고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5위로 이제 밀려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그럼 평균적으로 퉁치면 웨더가 1위겠죠. 그렇죠? 숄텀에서 2위, 롱텀에서 1위니까 두 개를 총 합치면 웨더가 위기 1위가 되는 거죠. 글로벌 리스크 위기 1위. 그리고 두 번째가 AI.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뭐 여기 세 번째부터 이제 비등비등하죠. 3, 9, 4, 8, 5, 15. 평균 내보세요. 그쵸? 스스로 평균 내보세요. 3, 9, 4, 8, 5, 15, 61, 7, 32. 이런 거 보면 대충 좀 비등비등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네는 좀 특출나네. 특출나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기후위기가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크게 와닿고 있고, 실제로도 가격에서 원자재가 들썩들썩 하면서 여러 가지로 물가 상승의 반영을 쭉쭉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후의 영향을 받는 그런 섹터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음식, 물가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지구에서 얻잖아요, 원료를. 얼마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올리브유. 그거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초콜릿 가격이 곧 인상이 됩니다. 초콜릿 가격이 인상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12%가 줄줄이 인상이 됩니다. 가나 초콜릿 뭐 이런 거 그런 거 쭉쭉 다 인상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원래는 더 일찍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금 물가 너무 높다. 안 된다. 너희 인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초콜릿 인상을 막았다고 해요. 초콜릿 인상. 그래서 6월입니다. 그래서 결정된 게. 진작에 올랐어야 되는데. 그럼 초콜릿 가격 왜 오르나요? 기후 위기가 왔나요? 우리나라 와닿지가 않죠. 그렇죠? 우리나라 와닿지가 않죠. 근데 실제로 이 원자재가 요즘 들썩들썩 했는데 이 코코아 가격이 장난 아니게 상승을 한 겁니다. 이제 코코아 선물 차트로 보시면 되는데 코코아가 지난 2022년부터 고점까지는 378%가 상승을 했어요. 지금 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좀 떨어져서 230%가 상승한 거예요. 그래도 두 배 이상 상승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초콜릿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초콜릿을 만드는 주 원료인 코코아가 생산 가격이 너무 올라갔잖아요.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뭐죠?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 차트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비가 얼마를 들어가느냐. 이게 내가 얼마 단가로 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게 영업이익, 마진, 뭐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코아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 가격엔 더 이상 이 물건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상을 해야 되겠어요. 얘기가 나오고 코코아 가격으로 왜 높아졌느냐 하면 극심한 기후 위기로 코코아가 생산량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그렇죠? 생산이 너무 안 돼.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많은데 생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 코코아를 생산하는 그 국가가 지금 생산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코코아 가격이 2022년 이후로 수백 퍼센트가 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콜릿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게 됐고 롯데 웰푸드라고 하는 이 회사가 우리나라 유일의 초콜릿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보통 다 떼다 판다 보시면 되고 이 롯데 웰푸드 하나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초콜릿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기다 얘기를 한 거죠. 너네 초콜릿 가격 올리지 마. 그래서 안 돼요. 우리 꼭 올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못 올렸지만 6월 달부터 초콜릿 가격이 줄줄이 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카페 사장이에요. 내가 카페 사장이고 커피를 팔아요. 그러면 내가 커피를 한 잔에 500원씩 팔고 있었어요. 500원씩.
500원씩. 근데 이거 두 잔 팔면 1,000원이잖아요. 그렇죠? 두 잔 팔면 1,000원. 네 잔을 팔면 2,000원이죠. 네 잔을 팔면. 그런데 옆집 봤더니 별다방에서 한 잔에 2,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야? 나는 커피 네 잔을 팔아야 별다방에서 한 잔 파는 거랑 똑같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아 나도 도저히 영업이익이 안 나서 우리 집도 커피 가격 올려야 되겠어. 그러면 나는 500원 팔던 거를 1,000원에 팔 거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고정 지출 오는 손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 날이 됐는데 1,000원으로 똑같이 팔아. 그러면 우리가 별다방만큼은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업의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롯데 웰푸드 차트를 본 거죠.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개선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약간 차트를 보고 들어가면 빠르고 뉴스에 들어가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코코아 가격이 6월부터 올라간다고 그럼 나 이제 지금 사야지 하면 내가 여기서 사면 약간 위험한 거예요. 그 어느 자리가 좋느냐? 바로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인 거죠. 눌려 있을 때. 여러분 돌파매매 아시나요? 돌파매매. 돌파매매 얘기 들어보셨나요? 돌파매매. 돌파매매는 보통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돌파매매는 보통 3단계로 이루어져요. 돌파매매의 3단계. 뭐냐면 돌파, 디디고, 슝이에요. 돌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눌려요. 쓱. 살짝 눌립니다. 그때 요때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지지를 확인하고 슝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뛸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뛸 때 이렇게 자 제자리에서 뜁니다. 그러면 이렇게 탕 뛰면 그냥 정말 통 튀죠. 이렇게 약간 했다 이렇게 팡 이렇게 튀어야지 용수철 튀듯이 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항상 이렇게 약간 눌렸다가 이렇게 슝 날아갑니다. 보통 차트가. 그리고 이 돌파를 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어떤 많은 시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래서 이 돌파 매매를 하려면 보통 아 이런 데서 만났다. 그럼 이때는 아 저항 맞고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고 다음 했을 때 아 여기든 갈 수 있는데 했는데 얘가 돌파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깊은 저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실패를 인지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실패하고 계속 시도를 한 거죠. 이런 데서. 근데 결국엔 밀린 거죠.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아 이거 저점을 고점을 자꾸 낮추면서 밀리네 하면은 아 더 깊은 저점에 갈 수 있겠구나를 생각을 하시고 아 여기서 돌파 실패가 됐나? 근데 이 생각을 나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이 돌파 실패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패닉셀 나오면서. 그래서 이 돌파 매매를 할 때에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돌파를 했어. 돌파를 했는데 이 위에 요 저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또 뚫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눈치 보고 좀 시간을 가지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 저점이에요. 확인됐네 됐네 하면서 저점을 높이다가 슝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 주봉상에 과매수 구간에 오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어쨌든 고점이라는 거 고점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또 내렸다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한창 쏘고 있다. 그럼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얘 날아가면 어떡해요? 그러면 내 것이 아니려니 하고 보내주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가 나타나면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때 돼서 아, 아무래도 초콜릿 가격도 오르고 했는데 여기 그 실적 개선이랑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다시 한번 좋은 자리를 봐서 도전해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만약에 좀 비비다가 다시 재차 올라갔을 때 가장 큰 저항은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기후의 위기에 영향을 받는 섹터 첫 번째로 이제 물가에 영향을 받는 그런 회사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번엔 기후에 또 영향을 받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의 주제였던 AI. AI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굉장히 글로벌 리스크로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AI 회사가 최근 굉장히 각광받으면서 요즘 그 얘네들이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많은 전력량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단순하게 생각하면 AI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전력망이 부족해. 우린 더 많이 전기를 생산해야 되고 우리는 더 많은 전기의 전력량이 필요해. 그걸 더 어떻게 더 만들어낼 수 없을까? 라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굉장히 빨리 앞으로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공급량 부족. 요거를 이제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력량이 딸리긴 딸리는데 이게 지금 글로벌 리스크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삼고 있는 이 기후의 위기를 너무 가속화시키면서 기후를 더 나쁘게 우리가 사는 지구를 더 살 수 없을게 만들어주는 아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어. 이게 두 가지 아주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AI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이거 두 개가 가장 큰 문제, 골칫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전력량 공급이 부족하대. 그럼 더 지어. 전기 더 만들어. 전기 만들 수 있는 거 더 지어. 더 생산해.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환경오염에서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술을 하는 이런 회사들은 어느 정도 친환경적인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그걸 굉장히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력량이 너무 많이 늘은 거예요. 이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 켜놓으면 우리 항상 아시죠? 컴퓨터 켜놓으면 팬이 웽 하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가 내 컴퓨터가 고물이 돼. 점점 고물이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팬 소리가 더 크게 웽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도 이 모양인데 얘네가 수백 대, 수천 대, 수십만 대가 합치면 웽 하는 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기에서 환경 오염의 주범이 장난이 아니고 너무 많은 환경 오염을 만들어낸다는 거고 여기서 웽 하면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어렸을 때 그 컴퓨터 게임 막 한참 하고 있다가 엄마가 이렇게 탁 문 열고 들어오면 컴퓨터 안 한 척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탁 얹어보자. 컴퓨터 위에 손을 탁 얹습니다. 뜨뜻하네. 컴퓨터가 뜨뜻해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계속 놀고 있었구나. 그렇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컴퓨터를 많이 쓰고 있으면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또 온실 효과, 온난화 이런 걸 지금 가속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환경오염적으로 주범이에요.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우린 지금 글로벌 위기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후는 너무나도 중요한 롱텀 리스크 넘버원이니까요. You still my number one 기억나요? 그래서 지금 환경오염이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결을 무조건 하면서 가야 되는 거지 해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는 만들어야 되겠고 왜냐하면 AI는 누가 봐도 지금 먹거리고 누가 봐도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또 들러붙죠. AI로 대박을 치고 싶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처럼 나도 되고 싶은 지금 젠슨 황이 완전히 이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대박이 됐고 시총도 글로벌 시총도 장난이 아니게 올라왔죠. 엔비디아가 천비디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저는 엔비디아가 요즘 1000불을 넘어갔거든요. 사실 저는 1000불을 못 넘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10만 전자 하면 9만 5천에서 꺾이니까 보통 9만 전자에서 꺾이니까 1000비디아 하면 한 950에서 꺾이겠지. 아이, 설마. 그런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만큼 이 AI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했고 지금 그 GPU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밖에 없다. 지금 그래서 엔비디아가 엄청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00비디아를 넘는 순간 반성을 했습니다. 깊은 반성. 내가 함부로
엔비디아 떨어진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 엔비디아, 천비디아 가는구나. 아, 엔비디아는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이게 성장을 바라보면서 많은 반성을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가면서 지금은 이제 늦었다. 또 이런 생각, 이 생각을 굽힐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젠 또 그런 얘기가 있죠. 이 지금은 엔비디아가 독점인데 우리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가 엄청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뭐 지금도 물론 테슬라 잘 나가고 있지만 테슬라가 엄청 올랐을 때 테슬라 이제 진짜 전기차 넘버원이고 진짜 테슬라밖에 없다. 자율주행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 뭐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가 있죠. 아직까지도 뭐 물론 자율주행으로 굉장히 독보적이고. 근데 전기차라는 것, 그게 지금까지의 독점이라 그래서 계속 독점이라는 얘기,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 외에도 이제 뭐 벤츠라든지 아니면 뭐 GM이라든지 뭐 그런 현대라든지 전기차들을 기존에 그 연료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존에 있던 그 기업들이 다 전기차에 이렇게 뛰어들면서 전기차 하나만으로는 주가 상승을 크게 시킬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또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엔비디아가 지금은 독보적이고 엔비디아 걸 꼭 써야 AI가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올랐는데 결국에는 뭐 인텔과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엔비디아와 이렇게 나눠먹기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관측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나 천비디아에 탑승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고 꼭 다른 기업에서 뭘 하고 있는지 언제쯤 따라올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기업들의 그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딴 데로 샌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이 AI의 발전은 앞으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면이 분명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나쁜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인류라고 하는 것은 계속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공존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끊임없이 모색을 하고 결국에 우리는 해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하고 있는 게 뭐냐 일단 전기를 좀 친환경적으로 좀 만들어 보자. 그렇죠? 원료를. 그래서 태양력이냐 풍력이냐 뭐 난리가 났어요. 그 요즘 요쪽 섹터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에 태양력으로 이 패널을 만드는 업체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죠. 보통 이 미국 기업이 이제 퍼스 솔라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 친환경 그러니까 태양광 이 패널을 만드는 요런 거에서 이 주식만 오른 거예요. 다른 태양광들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선런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최대의 가정용 태양광 설치를 하는 주식이에요. 가정용 태양광 설치 패널. 그런데 이 기업의 주가를 보면 지금이니 언제 오니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여기가 지금이니로 약간 보여요. 제 눈에는. 약간 여기가 만약에 저점이라면 여기 저점 확인하는 리테스트 자리가 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요 이후로 다시 51선으로 좀 올라왔다는 거. 그래서 이번엔 진짜 취급이니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역사적인 저점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용 태양광 설치, 지금까지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퍼스 솔라가 일바로 끊었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 이 글로벌 위기는 꼭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이 가정용 태양광 설치를 하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이 혜택이 점점 커진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가정에서도 쓰는 전력량이 점점 커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기업도 이제 뒤따라서 가정용 태양광도 좀 빛을 발한 날이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퍼스 솔라로 오면 퍼스 솔라가 데이터 센터에 이 태양광을 납품을 하면서 이 얘가 주가가 2024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미국 주식을 보면 미국 주식이 좀 먼저 가고 우리나라가 좀 뒤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뭐가 유행이. 근데 이게 주식만 이런 게 아니라 많은 면에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뭐 예를 들면 도넛, 햄버거 이런 거. 미국에서 뭐 잘 나가는 햄버거 집이 왔대. 한국에 한국 상륙이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보다 훨씬 늦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수입이 쭉 올라가죠. 정작 미국에서는 뭐죠? 아이고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는 햄버거 집인데 이미 다 자리를 잡고 뭐 그저 그런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좀 유행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여기서 전파가 되고 한국에 와서 좀 오르고 이게 약간 삶의 지금 순환 상태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그래서 보통 미국 주식이 이렇게 먼저 가면 관련 종목들이 한국이 좀 뒤따라서 늦게 가는 경향이 조금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하나 솔루션이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근데 미국에서 이 진작에 오른 거에 비하면 좀 너무 느리게 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저점에서 한 50%가 올랐어요. 이러한 영향으로. 근데 사실 미국 주식은 상한 하한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도 막 이렇게 굉장히 잘 오릅니다. 물론 이게 달러이기 때문에 보는 게 또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미국 주식에 비하면 우리나라 좀 가긴 갔는데 좀 그렇게 50% 정도면 뭐 많이 갔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많이 갈 수도 있자 많이 간 것 같지도 않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뒤따라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차트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차트는 여기가 지금 돌파를 했잖아요. 그렇죠? 돌파를 해서 여기에서 이 라인을 지켜준다면 앞으로 좀 잘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저항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에서 좀 지금은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좀 관찰을 하고 어느 순간이 돼서 힘이 받으면서 거래량이 붙는다. 그러면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결정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섹터라고 봤을 때 이 미국 주식은 퍼스 솔라 같은 경우는 저점이 이미 2023년 겨울에 있었고 이때부터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최근에 이렇게 급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하나솔루션 같은 주식은 이때 좀 잠깐 오르는 듯 하더니 저점을 갱신하면서 이렇게 떨어졌죠. 물론 기업마다 뭐 여러 가지 실적이 다를 수도 있고 펀더멘탈이 다르니까 언제나 뭐 그런 게 반영돼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비슷한 섹터는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저점을 여기서 하고 얘가 엄청나게 상승할 때 하나 솔루션도 한 50% 정도 따라서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봤을 때 요즘 이제 슬슬 피어오르는 뉴스로는 그런 게 있죠. 태양광 이제 한번 끝났고 다음은 풍력인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풍력? 태양광 풍력도 아니면 뭐 원자력? 뭐 천연가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샘 알트먼이 이제 AI계의 지금 뭐 최고 왕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왕이죠. 왕자 지금 일론 머스크랑 누가 왕일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AI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인싸이죠. 인싸 정도로 합시다. 그래서 샘 알트먼이 투자한 오클로가 얼마 전에 스펙 상장을 했어요. 이 스펙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회사가 자체적으로 경로를 통해서 상장하기에는 기업이 좀 약하다. 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좀 약하다. 그런 경우에 스펙이라는 우회 경로를 통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통 처음에 받는 기본부터 시작하는 게 10불이에요, 10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주가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냥 10불로 시작해서 10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했다가 뭐 어디가 인수합병 됐는데 이거 이제 상장한다면서 상장일에 가까워지면서 쭉 상승을 하고 상장됨과 동시에 폭락을 딱 하는 게 스펙주의 기본 루트예요. 기본. 굉장히 전형적인 전형적인 형태예요. 어떻게 보면 또 좀 안타깝죠. 상장하자마자 폭락하니까 보통. 그래서 샘 알트먼이 AI 관련해가지고 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같이. 왜냐하면 AI와 이 기후, 전기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샘 알트먼이 이 오클로라는 소형 원전 기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또 생각하는 거죠. 아, 태양광 한번 갖고 자 다음은 그럼 원자력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로 넣어보면 어떨까 해서 가지고 왔고 이제 상장하면서 마이너스 50% 하루에 찍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최근 다시 올라가지고 저점으로부터 한 28% 지금 좀 더 상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보면 등락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소형 원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작아요. 시총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등락폭이 심하고 근데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우리나라에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을 생각해보고 추려보고 또 펀더멘탈과 함께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원자력일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고 원자력이 아니라면 또 천연가스 아니야? 지금 이게 되게 또 핫한데 그렇죠? 천연가스. 천연가스 관련해서 다음은 천연가스인가 해서 천연가스들로 막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물대가 여기에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서 버틴다. 그러면 여기가 저점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길 지지하고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현재 이미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한 RSI 50선까지는 살펴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얘가 만약에 내려오다가 요 매물대에서 버틴다. 그러면 여기가 최근 지지점이 될 수가 있고 얘가 만약에 뚫고 내려왔다. 그러면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SK이터닉스를 만약에 보신다면 요 가격대가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고 요 가격대가 오는지 그리고 요 가격대에서 어떻게 차트가 형성이 되는지를 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터닉스가 이제 분리된 회사잖아요. 그렇죠? SK 원래 다른 그 D&D인가에서 분리된 기업인데 분리되고 얘가 신재생, 뭐 천연가스 이쪽으로 요즘 스물스물 한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미국의 천연가스 관련 기업은 어땠을까? 미국 최대의 천연가스 회사이죠. 이 두 회사를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돌파를 한 흔적이 보이죠. 이렇게. 그렇죠? 지금 이 이퀴티 같은 차트는 지금 한번 저항을 맞고 지금 수렴 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선 투자할 수 없고 요 자리가 왔을 때 한번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살아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약간 요쪽 천연가스 쪽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천연가스를 만약에 내가 이 주식을 본다 하면 요런 회사들의 미국 주식 차트를 보면서 요런 회사들의 차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미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지 그런 기대감에 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또 다른 쪽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어쨌든 지금 기후가 너무 심각한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 뭐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까? 그랬더니 근원적인 거. 아까 제가 막 팬이 왱 하면서 너무 뜨겁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 물에 담가야 되나? 얼음 위에 올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데이터 냉각 센터가 있어요. 데이터 냉각. 요즘 또 한창 떠오르고 있는데, 이 버티브 홀딩스라는 걸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냉각 센터가 붐이 일면서 며칠 전부터 지금 LG전자가 좀 바짝 올랐거든요. 이번 주에. 그런데 사실 이게 LG전자 요만큼 올랐는데, 미국에서는 버티브 홀딩스라 그래서 이 냉각 시스템 관련 기업인데, 이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트코인 저리가라예요. 이게 2022년도부터 거의 700%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아 1200% 정도네요. 그렇죠? 1200% 정도. 2022년부터. 지금 8불에서 100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트코인 저리가라예요. 텐베거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냉각센터, 이 냉각을 데이터 센터의 냉각 관련 일을 하는 이 기업의 주가가 완전 이 추세를 보면,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추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천비디아 남부럽지 않습니다, 지금 버티브 홀딩스 주주들은. 그래서 이런 이 주가를 보시면 이미 2024년부터 엄청 1000% 이상의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냉각 관련해가지고 이제 LG전자 조금 오르고 뭐 이제 조금 오르고 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늦어서라도 이렇게 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기업이 뭐 어떻게 수출을 하는지 뭐 어떻게 생산하는지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요. 어쨌든 뭐 버티브 홀딩스 주가로 보면 이거는 냉각 시스템이 장난이 아니었구나. 그동안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차트를 볼 때 이거 엄청 올랐네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랑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바로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이 코스트코 차트를 보시면 코스트코가 엄청 많이 상승을 했어요. 최근까지도 굉장히 상승 많이 했고, 이렇게 좋은 기업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2022년 좀 주춤했지만 다시 여기 삼각수렴 그려내고 2023년, 2024년까지 고공행진 중이에요. 이렇게 물가가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온라인 마켓이 많니 어쩌니 하면서도 코스트코는 이제 굳건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나라 이마트 차트를 보시면 이건 뭐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염없이 떨어지고, 너는 어디가 바닥이니? 여기가 지하실이니? 여기가 지하실이니? 이제 어디가 지하실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또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나 또 따라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도 유의해 주시고, 항상 약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의 어떤 근거 하나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리 제가 반성했다는 바로 그 주식 엔비디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가 1000불을 넘을진 몰랐어요. 근데 1000불을 넘은 거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엔비디아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이 채널로 봤을 때, 채널링으로 봤을 때, 물론 채널을 뚫을 수도 있지만 엔비디아 떨어진다는 얘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면 하는데, 지금 채널 상단이에요. 지금 로그 차트상의 채널 상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더 올라간다고 해도 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는 엔비디아 보내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고, 채널 상단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채널 상단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상단입니까? 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보통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하나의 기존 채널이 있었죠. 그렇죠? 기존 채널이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더블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통 채널을 볼 때 이게 채널을 겹겹이 쌓기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더블링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요 채널, 기존 채널에 하나 더 쌓았을 때 얘가
거의 채널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좀 주의해볼 만한 그런 가격대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미국 주식을 볼 때 항상 지수를 같이 봐야 돼요. 항상 지수를 같이 봐야 되는데 이 나스닥 차트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최근에 이 엔비디아 차트 월봉에서 한 주봉 정도로 바꿔봅시다. 로그를 빼고 이렇게 대충 모양을 봤을 때 지금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봉상. 그렇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얘가 뭔가 나스닥 지수와 함께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차트가 굉장히 유사하죠. 그만큼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는 삼전이 주도하고 있다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나스닥 차트는 기술주가 주도를 하고 있고 그중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준 엔비디아가 나스닥 기술주가 미국의 기술주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이런 차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차트가 비슷하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나스닥 차트가 만약에 소폭 하락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엔비디아도 하락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최근에 주봉 상황 아직 주봉이 마감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직 주봉이 마감되지 않았고 이렇게 갭상을 한다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사실은 어떤 강세의 신호입니다. 갭상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강세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로그 차트로 봤을 때 그래도 지금 타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이제 주봉 마감을 좀 살피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일 지나면 이제 주봉이 마감이 되는데 날봉상으로 봤을 때 물론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현재 좀 유리한 위치에 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세력도 있지만 가격을 조금씩 엔비디아 좋긴 좋은데 그래도 너무 비싼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갭상을 한 것은 좀 좋아 보이지만 로그 차트로 봤을 때 고점일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봉 마감이 아직 마감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주 더 살펴보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엔비디아가 여기서 조금 조정이 와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저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은 거의 독점이고 뭐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언제 또 엔비디아보다 조금 싼 장치 그리고 언제 또 비슷한 장치를 이제 다른 기업들에서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인 한미반도체 함께 살펴볼게요. 그래서 엔비디아 차트가 어느 날 상승세에서 조금 주춤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미반도체도 지금은 절대로 사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씩 이제 익절을 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지금 2020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상승한 상태예요. 그래서 항상 박수칠 때 떠나라는 얘기가 또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엔비디아와 이 마지막 차트가 약간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날봉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유사합니다.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약간 고점인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거는 너무나 전형적인 얘기여서 누구나 이 차트 기술적 공부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그냥 응 그러려니 하는 그런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완료가 되고 얘가 지금 보시면 매도세가 조금씩 붙고 있어요. 그렇죠? 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도세가 붙는 것이 확인이 되고 얘가 고점을 낮춘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다시 정상 범주로 들어오면서 가격이 좀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하모닉 패턴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886 자리에 이렇게 약간 그려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긋게 된다면 얘가 지금 이렇게 베어리쉬한 패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패턴이 만약에 반응이 이제 나오고 실행이 된다면 여기에서 382618 구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5만 원대랑 14만 원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받쳐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첫 번째 관문은 이제 15만 4천 원 요 정도에서 받쳐주느냐 가격이 떨어졌을 때 하는 게 이제 최대 단기적인 지지 구간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하락 패턴이 떠 있으니까 물론 올라가면 좋지만 얘가 고점 이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언 고점이 맞아라고 확신이 되면 얘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이라도 한미 반도체 사야 돼?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어디에서 가격대를 다시 한번 지탱해 주는지를 천천히 살피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글로벌 리스크 2024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기후와 AI, 지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글로벌 리스크고 이 두 가지의 위기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찾아가는 게 지금 올해의 과제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재밌는 소재와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꾸준히 관심 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뿌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